무화과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석록, 임원심료지, 고사신서 등세 가지 문항에 나와 있고요. 일석록은 규장각에서 조리법이나 이런 기록은 없고 일반 어떤 기록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일석록 규장각 18세기고요. 모과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해경궁의 환우는 그제부터 구토증세가 매우 심해져서 탕제를 드실 수가 없으니 어떤 약재를 올려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가 하니 의관 오도영이 아뢰기를 이것은 다무가 맺혀서 그런 것인데 귀비탕의 지난번 처방에서 용한육을 빼고 길경 한돈중과 기각 지각 7푼을 더하여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늘부터 달여서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깨에 오락가락하던 기운이 오늘 또 발작을 하였다. 전과 같이 모과차를 마시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오도영이 아뢰기를 모과차에다 계지를 더해서 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전과 같이 달여서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그래서 모과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조리 기계는 없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모과차 건모과 탕방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닦은 말린 모과 4냥, 분초, 감초, 볶은 것 2냥 반, 축사인 1냥, 침향, 침향나무 반냥, 백단, 박달나무 1냥, 건생강 2냥, 백두부 반냥, 회향 볶은 것 1냥 등 모든 재료를 같이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다. 매번 가루 반전에 소금을 넣고 끓인 물을 타서 마시면 풍습을 제거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돋아준다. 이 시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껍질 벗긴 것, 말린 모과 4냥, 볶은 감초 2.5냥, 축사인 1냥, 침향나무 목재 0.5냥, 박달나무 1냥, 말린 생강 2냥, 백두부 0.5냥, 볶은 회 1냥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든다. 2. 1의 가루 0.5전 분량의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 모과차 모과장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가 한 개의 밑둥을 자르고 실을 도려내어 꿀을 채워 다시 뚜껑을 덮는다. 대나무 바늘로 고정시켜 시루에 넣어 연하게 찐다. 꿀은 버리고 쓰지 않는다. 껍질을 벗겨버리고 따로 달인 꿀 반잔과 생강즙을 조금 넣고 짓 이기듯 간다. 뜨거운 물을 큰 사발로 세 사발을 넣고 골고루 저어 채로 찌꺼기를 걸러내어 병에 담는다. 우물 바닥에 가라앉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모과 한 개는 밑둥을 자르고 실을 도려낸다. 2. 실을 도려낸 부분에 꿀을 채우고 잘라 놓은 밑둥으로 다시 뚜껑을 덮는다. 3. 꿀을 채운 모과는 대나무 바늘로 고정시켜 시루에 넣고 연하게 찐다. 4. 찐 모과는 속의 꿀을 따라 버리고 껍질을 벗긴다. 5. 껍질 벗긴 모과에 달인 꿀 0.5전과 생강즙 조금을 함께 넣고 짓 이기듯 간다. 6. 오에 끓인 물을 큰 사발로 세 사발을 넣고 골고루 젓는다. 7. 유골체에 내려 찌꺼기는 걸러버리고 즙만 병에 담는다. 병은 우물 바닥에 가라앉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바늘, 시루, 채, 병이 필요합니다.